지금 소개할 방은 상당히 산뜻하죠. 예. 부산 센텀시티 센터파크 아파트에 사는이라고 해야 되겠네. 미쌤 사식방. 예. 또 1대1 케이크도 되고요. 예. 여기 제가 오전에 거의 못 사고 항상 회사 마치고 가다 보니 드디어 사게 됐는데요. 비건 쌀 식빵을 오늘 리뷰해 보겠습니다. 네, 개봉하겠습니다. 네, 이모 잘생겼죠? 여기서 한번 보고요. 네, 비건 기본빵인 것 같은데 쌀 식빵으로 오늘도 역시 바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밑바닥에서 이렇게 섬기는 정신으로 온거저 크리스찬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응답받으면 항상 밑바닥에서 살 준비를 계속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를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예, 저도 자꾸 쌀 식빵을 먹다 보니까 미쌤 쌀 식빵에서 어떤 쌀의 그 향기가 이제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앞에서 이렇게 한번 찍고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또 이런 모양 이쁜 모양을 만들었는지. 촉감은 저 약간 아래로 무게중심 가 있는데 되게 헤비하지는 않고 또 부드럽습니다. 바게트 스타일은 아닙니다. 식빵이니까. 한번 찢어 먹어보겠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찢는 거를 못 찍겠네요. 예, 또 이거 핸드폰 일일이 하다 보니까 찢으니까 이렇습니다. 겨울에 하얀 눈길을 산속을 걸으면서 등산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참 이쁘죠? 여기 안에. 꼭눈 같죠? 예, 되게 하얗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하얀 느낌이, 흰 눈이 내리면서, 또그 나무 위에서 이제 쌓였다가 흰 눈이 막 가로로 떨어질 때, 약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제가 즉석에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다 보니, 예, 멘탈은 항상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초보적이고 빵 구기가 제대로 전문적이지 않는 점, 예, 즉흥적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에 촉촉할 것 같고요. 예, 물기도 약간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빵을 찢었으니 향기를 맡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맛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가할 단계는 아닙니다. 빵을 평가할 단계는 아니니, 예,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쁘네요, 쿰쿰한, 약간 쿰쿰한데 구수한 그런 향이 나고요. 예, 다시 이렇게 합쳐볼게. 이렇게 찍기 전에 그렇죠.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 만들어지네요. 하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찢었어요. 흰 눈보다 더흰 눈보다 더. 네, 이거 찬송가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소박하게 또한 장씩 한 장씩 읽는 것도 상당히 영적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찬송가 한 곡도 또 열심히 또 씩씩하게 부르고 나면 영적으로 엄청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의 병이 또는 육체의 병이 이렇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 네, 이제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담백하고요. 네.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촉촉하고 약간 매끈하면서
담백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좀 뜯어 넘어볼게요. 베이직한데 그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 이샘 40방 후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